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쇼 내신의 토크쇼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토크청의 초콜릿 같은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제 옆에는 어제 이어 계속해서 레드 로즈빈의 우리 한영경 대표님께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콜릿을 만든 레드 로즈빈 대표 한영경입니다. 네, 한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 저 한 대표님이 효녀 발명가의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요. 자 오늘은 쑥쑥 성장해 가고 있는 청년 사업가로서의 또 우리 한영경 대표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요. 자, 그럼 그 모습 지금 만나러 가시죠. 그 먼저 발명대회 수상을 계기로 본격적인 그 팥 식음료 제조 사업에 나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전적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개발한 식품으로 예,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창업까지 또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계기는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 처음에는 이 제품을 판매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네.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네. 구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었는데 네. 이 제품이 솔직히 개발도 까다롭고 만드는 것도 까다로운데 네. 그 원가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실 사업성이 없을 거라고 판단됐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저 시작했을 때 바라봤을 때 그 팥초콜릿 지금 팥콜릿은 다 좋아해 주시는데 그때 제가 친구들한테 나 팥콜릿으로 전 세계를 뒤집을 거야 이랬을 때 다들 웃었거든요. 아, 네. 다들 취업하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나만 먹기 아깝다. 많은 사람들이랑 좀 같이 먹고 싶다. 나랑 같은 사람들하고. 네. 그래서 어머니 말씀 듣고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거든요. 그게 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거란 확신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네. 우리 한 대표님이 발명대회에서 수상을 하신 게 2012년도인데요 네. 참 20대 그 중반 나이에 발명은 몰라도 이 사업까지 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발명대회 수상과 그 특허가 본인 사업에 뭐 도움이 좀 됐던가요? 어땠습니까? 엄청 도움이 됐죠. 2013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 창업 지원을 받아서 네. 그 팥 초콜릿 전문점 카페를 홍대낸 거. 아.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지만 그래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발명대회 나가서 금상 특별상을 수상했는데 그 네? 상장 두 개가 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어필이 되고 인정을 받아요. 영감을 줬죠. 왜냐면 초콜릿은 다 수입 브랜드예요. 네. 한국 초콜릿이 없어요. 해서 네. 백화점에 저 빼고는 다 유명한 브랜드.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만든 팥으로 만든 초콜릿 했을 때 사람들 웃고 지나가고 그러네. 누가 한국 초콜릿을 뭐야? 먹어. 그랬을 때 이제 상장을 꺼내는 거죠. 상장하고 특허를 딱 진열해 놓으면 코팅된 거 딱 그대로.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시식을 해야지 판매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제품으로 승부해야 네. 돼요. 네.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가오기까지의 발걸음을 특허와 이 수상이 도와줘요. 이끌어졌다? 예, 네. 그걸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네. 이끌어냈다. 하,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흔히들 그 소상공인 경우에 창업을 해도 두 곳 중 한 곳 정도는 뭐 최소한 뭐 3년 이상 못 가거든요. 네. 우리 한 대표님은 정말 빨리 자리를 잡게 되신 것 같은데요. 주로 그 주 고객층은 뭐 누구가 됩니까? 저희는 솔직히 초콜릿 단 거를 좋아하는 20대 친구들부터 네? 팥이 들어가니까 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 50대까지 네. 되게 다양한데 특히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30대부터 60대까지가 제일 많아요, 고객층이. 오늘 저도 이 좀 더 빨리 알았으면은, 지난 그 화이트데이 때, 우리 집사람한테 사탕을 줬는데 말이죠. 사탕 대신에 뭐, 이 팥콜릭을 좀 줬으면 좀 인기를 얻었지 않았을까? 좋은 반찬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쉽네요. 다음은, 억소리 난다는 매출. 과연 얼마만에 이루어진 겁니까? 2014년도에 카페를 냈잖아요. 네. 진짜 본격적으로 매출 난 지는 작년. 작년? 예. 작년에 처음 매출 났고 네. 제가 2018년도에는 총 매출이 한 5억 정도 오. 났어요. 연간 매출이요? 네. 매출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2013년도부터. 그렇군요.
야, 그 또 하나, 그것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한 대표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파콜릿이 이제 2015년에는 이제 당당 그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식품 기념품으로 이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서울이 뭐 팥이나 초콜릿하고 이 연결고리가 없는 도시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기념품, 관광식품 상품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 이유도 참 궁금합니다. 그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됐잖아요. 네. 얘가 팥콜릿이 탄생하게 된 게 그래서 아 얘한테 서울을 붙여줘야겠다. 아. 그리고 외국에는 유명한 게 많잖아요. 뭐 아메리카노도 있고 뭐 네. 일본에 가면 사케가 있고 네. 한국 막걸리도 있지만 저는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효가 담긴 외국에서는 초콜릿은 사치품이거든요. 되게 내 쾌락을 위해서 먹고 네. 고백을 하기 위한 아. 로맨스인데 네. 저는 위로를 하기 위해서 만든 아. 초콜릿이에요. 네. 우리나라 정서랑 정서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효라는 것도 내가 배울 수 있었고 엄마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우리나라에 정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이 들어있는 초콜릿이거든요. 이제 단순히 뭐 대단한 개발한 게 아니라 위로를 하기 위해서 만든 초콜릿, 고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걸 외국인분들이 와서 아, 한국에는 이렇게 따뜻한 초콜릿이 사치가 아니라 되게 따뜻하구나. 여기 효가 들어있대. 외국엔 효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한국에는 효가 있고 그렇죠. 네. 이게 되게 따뜻한 정서고 한국은 되게 따뜻한 나라구나. 그리고 되게 달콤하고 건강하다.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서울이라는 말을 쓰게 말을 거기에 넣게 됐군요. 네. 네. 외국의 초콜릿은 뭐 고백을 위하는 거지만 우리는 뭐 위로와 또 정이 네. 담겨 있는. 네. 어찌 보면은 그 한국에 딱 정세에 맞는 그 또 스토리텔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 한 대표님이 파차, 뭐 파콜릿 이외에도 지금은 아마 또 여러 새로운 또 제품들을 또 선보이고 있다고 또 들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생강하고 팥을 이렇게 어울려서 만든 당모 파차, 그 다음에 뭐 개똥쑥을 이용해서 만든 쑥콜릿. 예, 등이 있다는데요. 이들 제품의 공통점이 카카오나 그 사탕수수처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뭐 그런 품목을 제외하고는 100%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저는 다 100%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우리 농산물이 진짜 좋아요. 신터불이죠. 네. 먹어보면 진짜 좋고. 네. 사실 저는 농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 많이 받은 케이스예요. 왜냐면 제가 팥이 너무 비싸서 전라도에 봉사 농화를 하러 갔어요. 아, 팥을 네. 얻으려고. 너무 비싸니까. 그 농화를 하면 팥을 주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2015년도까지 팥을 무료로 받아서 연구를 했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농화를 하고 아. 팥을 받아오고 이랬거든요. 우리 농산물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그분들이 말을 해요. 이거는 진짜 사랑 없으면 못 키운다. 논한다? 네, 네. 그러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먹어도 우리 농산물 너무 맛있고 그리고 우리 농산물의 진가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되게 유행하는 농산물 많거든요, 외국 거. 네, 네. 그게 휘몰아치면 이제 저희 농산물 탁 죽고 그거 사람들이 수입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더 예쁘고 맛있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그 청년청에서 발명은 물론 사업도 우리 신토부리에서 해답을 또 찾았다는 것이 또 정말 또 의외가 아닐 수 없는데요. 100% 이 국내산 농산물을 고집하는 또 특별한 뭐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계기가 있죠.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사셨거든요. 네. 근데 매 계절마다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요. 좋아하는 농산물이 있고. 그게 되게 행복하시대요. 근데 저도 제철 과일과 제철에 그런 것들 먹으면 되게 건강해진 느낌이고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직접 그 농촌에 가서 제가 재료를 받으려고 갔는데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농사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잖아요. 네. 내가 이거를 살 테니까 이거 심으세요. 이만큼 제가 살게요. 네. 그러면 너무 행복하게 심어요. 아. 그래서 같이 커가잖아요, 그렇죠. 농가랑. 네, 네. 그러면 제품의 질이 좋아져. 아, 그렇죠. 왜냐면 그분들이 너무 정성들을 키우니까 정성 또, 예. 얘가 나한테 갖다 줄 거니까 걔네들 되게 정성들 키우면
내 밥상에도 품질 좋은 과일들이 농산물 올라오고 네. 저희 한국 사람들 모든 분들이 아. 농산물이 되게 네. 건강해질 거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농가랑 크면요 제품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고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농가와 우리 대표님의 사업이 그냥 윈윈 하는 거네요. 네, 같이 커는 거네요. 네, 네. 자, 그, 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지금도 우리 한 대표님은 뭐, 탄탄대로를 뭐, 걷고 계시지만, 더 높게 하늘로 날아 올라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네. 자, 앞으로의 그 빅피처, 포부가 있다면 또 뭐가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뭔가를 행복을 주는 걸 되게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도 계속 꿈과 정책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팥 외에도 정말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그 아이를 빛나게 해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더욱더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외국 상품들뿐만이 아닌 이 디저트 시장이 되게 얼어붙었거든요. 외국 거를 많이 수입해 오는데 더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많은 네. 분들에게 우리 농산물 많이 알려서 특별한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에 알리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아,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요즘 대학가를 비롯해서 많은 청년들이 그 한 대표님처럼 지식재산 권리를 통한 차별화된 창업을 꿈꾸고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에게 창업 성공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꿀팁 하나 아주 달콤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조업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급성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정부 지원 사업에 판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들고 가서 그 MD들이 먹어보고 와 이 제품 진짜 좋아 그럼 바로 판로가 열려요. MD라면 뭐 상품 기획자들 네 그거를 다 연결을 해주거든요. 근데 자기 물건에 소신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을 해서 가지고 간 다음에 MD한테 그 애정을 보여주면 그 MD도 진가를 알아주시거든요. 열정과 신뢰를 이래 얘기하면 네. MD도 받아들이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백화점 MD 분께서 네. 저희 제품을 이제 팝업 스토어를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팝업 스토어를 나가서 고객과 만나는 거예요. 고객과 만나가지고 시식을 1년 넘게 했어요. 시식만.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경험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해서 그거를 들고 팔로에 가서 MD분들과 고객한테 경험 마케팅을 해가지고 팔로가 열리면 입점, 납품 이런 것들은 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 지자체 팔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라. 그 말씀인데 좀 새겨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대표님이 개발한 팝콜리처럼 대박을 부를 정말 유용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긴 시간 우리 4시의 특허청입니다를 함께해 주신 레드로즈비인의 한은경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팝콜리처럼 달달한 분위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